그 오늘 아프리카 갓 탤런트 할 거고요. 아프리카 갓 탤런트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돼요. 무슨 개인기가 될건. 예. 근데 제발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한 거 갖다 쳐올리지 말아주세요. 그건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개인기. 예. 내가 봤을 때 시초가 잘못됐어요. 내가 허드를 낮추려고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예시로 내가 하나라도 올려보려고 이런 느낌이다 라고 이제 그냥 굉장히 허드를 낮추려고 이 지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 안녕하세요, 개인기 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띄우고요. 턱에다 갖다 대고, 머리에다 갖다 대고, 여기다 갖다 대고. 예, 괜한 이질할 해가지고 허드를 너무 낮추는 바람에 뭐 대도 않는. 그래서 랄프가 영상 올렸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발가락이 간지러워서 움직여보았는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수한 연습 끝에 성공률 100%로 만든 후 제 개인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의도는 그냥 진짜 존나 허들 낮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만들자, 그 안에서 빛이 보일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는데 도저히 하찮아서 못 보겠다 하는 것들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C713님 개인기입니다. 존나 한타온다. 이런 걸로 100만 원을 준다고? 리아님, 발이 못생겨 죄송합니다. 중2 때 맨발 축구하다 고장난 제 발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예. 레이님입니다. 자, 일단 이분은 손방귀 겨방귀는 들어봤어도, 이거 들어봤어도 귀방귀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제가 했고요. 예. 저 지금 36년 살면서 처음 귀로 방귀 껴봤고요. 예, 이분 영상 보고 새로운 제 능력을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품 또 볼게요. 네. 따로 연습한 적은 없고 우연히 발견한 신체 능력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꺾습니다. 반대쪽도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엄지를 김밥 말듯이 말아가지고 올려도 놀랄까 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은근히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이 다음 개인기 하도 있대요. 피부가 잘 늘어나네요. 잘 봤습니다. 다음, 본인 어릴 때부터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목소리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은 성대모사네요. 예, 통신만 아픈가? 죄송합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아, 충성!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이제,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충성. 그, 당사장님, 응? 어? 그, 그린캠프 셔틀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응? 어? 그린캠프? 나 말 그거 들었는데. 뭐, 한 번을 안다며.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말을 해봐! 야! 성현모! 하대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 김상우리가 괴롭힌다고 영창 보내줘! 어? 719, 어? 휴가 잘라줘! 뭘 더 해줄까? 이번엔 그냥 넘어갈 테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알았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예? 야! 아, 잘못 들었습니다. 안관이 경례를 봐주라는데 먼저 가버려. 정상. 경례가 그게 맞아? 다시. 정상. 다시. 정상. 성윤모. 이병 성윤모. 성윤모! 이병성윤! 관등성명 똑바로한테! 성윤모! 이병성! 성윤모! 이병성윤모! 이등병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나오는게 말이 돼! 어우 잘한다. 성윤모! 이병성윤모! 등치 설정 보내고 최하사님 좀 불러봐! 연석이 최하사님 전쟁님이 내 물까지 마시고 앰뷸런스 탄 절차를 밟았어. 아니 그러면 씨발 우리도 절차를 씨발 존나 밟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오. 됐다. 아 존나 개짱치! 아, 저 진짜 더 이상 못 걷겠지. 나 이거 본 거 같아. 말줘, 괜찮을까요? 들어주려니까. 야, 씨발. 야, 김성우 나는. 아유, 저 어떻게 됩니까? 김상현, 걔네 한 걸? 마치 개미 같아. 개미는 자기 몸멍이 어차피 나는. 아, 좀 쪼말 거는 시간 있으면 제 군장 좀 들어주십시오. 오. 로니 콜먼? 로니 콜먼 어떻게 하는 거야? 예, 빠레! 라이프 웨이, 베이비! 스크! 우!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존나 웃기네. Yep. Alright. Yep, baby. Yeah. Alright, baby. Woo. Yeah. Oh yeah, baby. Oh yeah. Yeah. Oh yeah, baby. Woo. 와, 디지몬? 그리운 바이섬 해변에 도착한 아이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어둠의 사천왕이 지배하는 곳으로 변해 있었다.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된 케이과 아이들. 무사한 사람은 정석과 미남군. 과연 이들은 다른 친구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디지몬 어드벤처 다음 이야기. 바다의 왕 메탈 시드라곤. 오, 야, 이분 괜찮은데요?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굉장히 성의가 보여서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추운 바람에 춤추는 늑대님 가장 유력하고요. 박수 개인기. 어? 뭐야? 이런 비응신. 어려운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대단한 겁니다. 물개노 엉엉엉엉 이러네. 네, 잘 봤습니다. 다음 주먹뼈 움직이기. 주먹이 많이 접히네요. 근데 발이 발 잠깐만 아니 발이 더 리 아니 발 모양이 더 그건데요? 아니 어쩜 이런 모양으로. 오, 손가락 끝머리 마디를 구부린다고? 지리는데? 오, 진짜 저도 할 줄 알고요. 예. 그 초등학교 때 뭔가 이유 없이 어떤 뭐 그 괜히 막 이런 짓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귀 움직이기. 다음, 몸으로 때우는 개인기. 예, 저희 그 바이크 단톡 막내예요. 저 패고 싶은데 실제로 보면 조그맣고 귀여워갖고 때릴 데도 없어요. 미치겠다 진짜. 야, 이 좀 보세요 여러분들. 야, 이 피자와 불닭 정말 이거 뭐 완전 뭐 진짜 예?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나를 너무 잘 따라해. 그러니까 나 따라한 사람을 내가 진짜 거의 못 봤거든요. 와, 너 뒤로 와 이 새끼야. 존나 웃기네. 아이씨, 이분 가장 반응이 좋았어요. 요가하는 사람들 빼고 못하는 자세 볼게요. 와, 이 남자가 이 자세 취하기 존나 힘들 것 같은데. 여자들도 잘 안 돼.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돌아갔지? 딱히 살면서 쓸모는 없는 그런 개인기들이 좀 많네요. 자, 코로 르사코프 왕벌의 비행을 저 연주할 수 있대요. 진정한 악기는 사람이다 라는 말에 힘입어 저 자신을 악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볼게요. 잘한다. 되게 빠르지 않아 이거? 이런 비행신.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자, 그럼 다음 분이 이제 이분이 좀 되게 독특한 신체 능력인데 지금 신체 능력 나올 때마다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이분 근데 좀 신체 능력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특이해요. 어렸을 때부터 전 다른 남다른 복숭아뼈를 갖고 있었는데요. 샤프심 케이스, 동전, 연필, 자, 지우개 등 모든 걸 튕겨내는 연습을 했는데 그 연습의 결과 끝에 제가 가진 이 능력을 발휘할 때인 것 같아요. 오늘은 가볍게 머리핀을 날려볼게요. 볼게요. 인간 투석기네. 포트리스. 되게 신기하다. 자, 이분은 마술하는 분이에요. 우와! 우와! 오! 알았다. 이거 종이가 특수종이네. 종이가 특수종이야, 특수종이. 그러네, 특수종이네. 거봐! 접혀있는 특수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면서 살짝만 구부려도 손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잠깐 마지막은 어떻게 한 거야? 아, 알았다. 이거 옷도 특수 옷이네. 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검은 옷을 입어가지고 입체감이 없게끔 만든 다음에 여기 살짝 주름이 져 있는 거꾸로 돼 있는 주머니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면서 넣는 거지. 자연스럽게. 맞죠? 맞잖아. 손가락 게임기. 저 되는데요? 오 잠깐만. 오씨. 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누가 시비 걸었네. 저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하죠. 이런 식으로 해야죠. 자기들끼리 기싸움하고 있네. 약간 나름대로 부심이 있나 보다. 저도 이 정도까지 벌어지는데요? 손바닥을 다 펼치고 해야죠? 깐깐하네. 실패! 아. 와 신체 능력 이거 하는 분 중에 제일 와 이거 연체동물급인데? 전국에서 오직 저만 가능한 옹박 게임기. 어렸을 때 영화 옹박에서 나온 기술을 연마해 지금까지 주변인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고. 어 뭐야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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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등 아니야? 그럼 잠깐만. 등? 어 등 아니야. 아 존나 진짜. 오 기괴하다. 진짜 기괴하다. 얼굴 가면 쓰니까 존나 무섭네요. 김희선을 제외하고 아직 이 개인기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어? 야 어떻게 했어? 아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새끼발가락만 똑똑똑 움직이면서 뼈소리 내거나 새끼발가락만 길게 늘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발가락 하던가 그거는 많이 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새끼발가락으로 약지발가락을 이렇게 거기다 점까지 놨다고? 이거 완전 점천수 발가락인데 이거? 지른다. 저기 가산점 드릴게요. 이거 새끼발가락으로 약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점까지 놔가지고 굉장히 레틸리언 새끼들아. 오늘 상태가 도전해볼 만해서 올려볼게요. 저건 연습으로 수박 참외 사과까진 뚫어봤는데 수박 영상이 없어져서 지금이라 참외 꺼내서 뚫었습니다. 오! 엄지건 지리네. 사과까지 한다고?
봐봐. 우와. 이런 미리에 나오신 분인가요? 와, 이거 맞박 뚫리겠다. 사과 반으로 쪼개버리는데? 직원 지렸다. 날카롭네, 손가락 자체가. 와. 날카롭네. 어. 다음 분 보지 마세요. 방귀탄? 네. 왜? 네가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은데? 아니, 설마. 인간의 신체 능력은 때론 자연의 초월적인 능력도 능가한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씨발, 아니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이거 씨발, 이 방송 보고 있는 나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방귀낄 줄 모르나? 이 씨발 이걸 개인기라고 올린 거예요 지금? 뒤에 도탄도 있습니다. 아니 이 새끼 뭐 씨발. 아 이 새끼 뭐 십이지장염 걸렸나? 이거 저 아니 뭐 이렇게 20분에 다 가메비언 뭐 많이 껴.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씨발 놈들. 우와. 아 손가락으로 무슨 채찍을 때리네? 미쳤다. 이렇게 잡고. 어? 이게 뭐노? 학창 시절 이 묘기로 일진들 웃겨져서 방셔틀 하이패스했대. 슬픈 사연이네요. 저도 있는데, 저도 할 줄 아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제 1회 아프리카 갓 탤런트 너만의 개인기를 보여줘. 최종 100만원의 상금을 받을 최종 우승자는요? 아, 그니까 솔직히 유튜브 각을 잡으면, 예, 방귀를 주는 게 맞긴 해요. 주자 가자랄까. 자, 아프리카 갓 탤런트 제1회 100만원의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멋지게 방귀를 끼주셨던 우리 방귀 능력자 코빡이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드릴게요. 마술이랑 성대모사 두 분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